이렇다 할 만한 걸 찾지 못했다. 왜 저기 검은 기둥 있구만. 만 너무 조그맣잖아 저거는. 그래서 오늘은 뭐지요? 야, 내가 겁나 신기한 거 보여줄게. 겁나 신기한 거?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걸 들고 오셨나? 자, 이게 점수야. 여기 위에다 에메랄드 블록으로 네가 얼마나 신기했는지를 점수로 표현해봐. 아, 오케이 오케이. 10점 만점이거든? 이거 장식을 좀 해야겠다. 장식? 장식도 필요한 거가? 아, 뭔가 장식을 해놓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서. 자, 발해! 뭔데 이거? 야, 뭐야 이거? 몇 개야 에메랄드? 이거 10점 만점이 아닌데? 관통했는데? 야, 뭐야? 와, 뭐야? 야, 이게 마크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이미지라고 이게? 어때, 신기하지? 야, 이거 혼자 다른 게임 보는 것 같아요 이거. 이거 내가 만든 게 이제 뭔지 알겠지 뭔가. 어, 뭔가 레이저 포 쏘는 그런 거구나. 마크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뭔가? 되게 카툰체의 어떤 RPG 게임에 나올 것 같은 마법 느낌이지 않냐 되게? 다른 게임 같아. 야, 몇 개냐 이거? 18개라. 10점 만점에 18점. 와, 근데 이게 진짜 다른 게임같이 생겼다. 기가 막히지 않냐? 근데 신기한 거 정말 잘 찾는구나. 이거 뭔 거 같은데? 이거 저 바다의 심장 같은데 근데? 이거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거든? 속도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. 그럼 너도 맞출 수 있을 거야. 이거 저건 에스펄크 블럭 그 소리 그거 하는 거. 오! 그렇지! 정답!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름이 뭐냐? 바이브레이션. 인동. 면역으로 소환을 할 수가 있더라고. 근데 좀 특이하게 소환돼. 되게 빠르게 하면은 이제 음파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. 이제 이거는 근데 겁나게 짧게 하지 않아? 이게 무슨 홀로그램 나오는 것 같아 지금. 모양만 보면 차원 이동이야. 진짜 다른 게임이라니까 이거.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거든. 야, 진짜 마크에서 나오는 거라고 힘들겠는데 이거? 야, 파도 치는 것 같아. 와, 파란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뭔가 신기해. 기가 막히지 않냐? 아주 기가 막혀 그냥. 있어봐, 내가 한번 재밌는 거 만들어 볼게. 이제 요딴 걸 만드는 거지 이제. 얼른 틀어보세요. 여기 아니야, 여기야. 아, 여기야? 저 자수정에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야. 그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기계인 거지. 오, 쩐다 이거. 오. 진짜 에너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. 겁나 쩔어. 만, 니 신기한 거 좀 잘 찾네? 그냥 요런 파티클이 있길래 좀 쪼물딱쪼물딱 해봤거든? 쪼물딱쪼물딱 한 결과가 이거야. 겁나 신기하게 만들어놨네 이것도. 진짜 뭐 에너지 받고 있는 것 같아 리얼. 진짜 다른 게임 같다니까 이거 볼수록. 진동. 바이브레이션.